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 중에 여섯 번째로 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그 칭찬만을 받은 교회인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그 사대로부터 그 동남쪽으로 한 40km 지점에 그 위치한 도시로서 일곱 도시들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BC 140년경에 버가모의 그 아탈레스 2세가 그 아시아 동북 지역에 위치한 무시아,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등 헬라 문화를 그 지역에 전파할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어요.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를 세운 바로 이 아탈레스는 자신의 형 유메네스 2세에 대한 그 충성과 그 우애가 남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 형을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을 반영하여서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푸스, 즉 형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그 이 도시가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그렇죠? 그것이 같은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요, 이 왕위 세습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왕국이 이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다 생각해서 마지막 왕이 로마 제국의 이 왕국을 버가모 왕국을 헌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왕국의 로마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로마의 우편 도로가 있는데 바로 이 일곱 교회의 그 루트가 바로 이 로마의 그런 우편 도로에 해당돼요. 이 도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동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어떻게 또 부르냐면 동방의 관문, 동방으로 가려면 이 빌라델비아를 통하여서 간다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그 지어진 목적 또 이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요,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그 분위기는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만나고 문화가 함께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이 완전히 발달되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그 토지는요 아주 비옥하여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포도를 재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유명하겠습니까? 포도주. 포도주가 유명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최상급의 포도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별로 없는데 이 지역은 뭐 재배만 했다 그러면 최상급의 포도가 열리고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AD 17년경에 이 리디아 계곡 일대에 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4대 도시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12개의 도시가 파괴가 되었는데 이때의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도 거의 이제 많이 파괴가 되어서 완전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있은 후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빌라델비아가 이제 재건이 되고 이 재건이 되는 그 5년 동안은 너희들은 이 우리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고 해요. 면제해 주었다고 해요. 시민들은요 이런 그 황제가 우리 도시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이 세금의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재건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 즉 새로운 황제다,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황제가 되었을 때 뭐 다른 이름 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요 헬라 문화의 그 전파의 중심지이고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은혜를 입은 이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헬라 신들에 대한 그 우상 숭배와 그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많은 그런 이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 행사들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러한 도시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반복적으로 그 교회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각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의 자기 소개였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4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른 자신의 소개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 각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뭐 둘 있으신 분 있고 셋 있으신 분 있고 그 이상 있으신 분, 또 그 자녀가 쌍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각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겠지만 이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애들을 똑같이 혼내요. 그리고 칭찬하는 박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 뭐냐면 그런 똑같이 교육 혼내고 칭찬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걸 통해서 더 좋아지는 반면 어떤 애는 그냥 반감을 가지고 쉬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뭐 그런 감정을 갖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 부모들은 어때요? 칭찬을 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맞는 칭찬을 해요. 칭찬을 확실히 하면 인커리지에서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칭찬을 하면 교만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가 있고, 혼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막 구박을 하면 주눅이 들어서 그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디프레스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도리어 훈계보다는 격렬해지면 아 그래 나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라면서 변화받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뭔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맞게끔 다가가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들, 각 교회들이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먼저 7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우리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그런 거룩한 품성 또 진실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주목해서 볼 표현은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소개입니다. 이 표현은요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국내 대신, 오늘날에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엘리야 김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그런
내 그 신하였던 국내 내신이었던 그 엘리야김에게 왕의 권한 아래에서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김을 통해 통하지 않고서는 감히 히스기야 왕에게 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김 모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사야 22장 25절에 나오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8절에 나오는 열린 문,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 또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비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소개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100%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 문 바로 구원의 문을 엮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뿐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빌랄데비아 교회의 앞에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야 빌라데비아 성도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의 문을 너희 교회 앞에 내려놨어.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빌라데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 8절 중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5만 불짜리의 그 차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자기의 그 주머니에는 4만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간 부족하고 약간 적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거나 약간 론을 얻으면 이룰 수 있는 이 작은 능력을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5만 불짜리 차고 싶은데 4천 불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4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5만 불짜리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딜러에 가면 콧방귀도 안 껴요. 쳐다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기대할 수 없고 희망도 없는 불가능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빌라데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삶을 살려면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헬라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도시 전체와 사람들의 삶과 또 일을 하면 어때요? 그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도를 만들게 하면 포도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가이사는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문화와 행사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는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빌라데비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비슷한 환경을 가진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가 과연 오늘 성경이 나오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환경일까요? 저는요 이전에 선교팀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사람들이 있는 그런 농장, 어떤 시골의 농장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건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방 한 칸에 엄마 방, 아이들 방을 나누기 위해서 큰 천을 그 방 한 칸에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잘 가져와가지고 나무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그 영역, 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만을 줄 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상하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 도미니카 공화국 안에 있는 이 IT 사람, 가난한 IT 사람들의 교회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건 뭐 다른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한번 질문하면 어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라이프 교회요? 아니요, 라이프 교회 축복받은 교회예요. 몇 주 전에요, 저는요 이렇게 보다가 우리 총회 우리 사이트를 보다가 이러한 어떤 저희 청빙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에 목회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악하지만 성도님들의 믿음만큼은 아주 으뜸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님이 없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소원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교회 문을 닫고 싶지 않아 저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매력이 없는 교회예요. 누가 봐도 쉽게 갈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뭐 저런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저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라는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이렇게 비전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요 8절 후반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후반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문에 대한 그 원문을 보면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헬라어 동사 지키다, 그 다음 배반하지 않다 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의 동사들이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요 사탄의 회당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바로 서머나 교회를 다룰 때 똑같은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똑같은 그런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지면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아주 도시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무엇을 줘요? 회당을 줘요. 회당을 주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써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이 있는 주변에 회당에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쭉 듣다가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의 지도자들 그것을 보고 어때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분노가 생겨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야 우리 회당에서 나가, 너희는 절대 접근 금지야 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거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였어요. 이보세요 장군님, 이 저쪽 그리스도인 쪽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이라 고백하지 않아요. 황제를 경멸해요. 저들을 잡아가세요 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 우리들만이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는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그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더불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들, 사단의 그 뜻을 따르는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요 그 유대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ESV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워서 아는 것, 그들이 경험을 했든지 뭘 배워서 아는 것, NIV에서는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그런 사대교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화려해 보이고 왠지 큰 능력을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보다는요 자신이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들인 그 가난 과부의 모습처럼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너무나도 형편없지만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도 충성을 다한 이 빌라데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의 열린문, 구원의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충성하였어요.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10절을 같이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선 이 구절에요 첫 구문인 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에서 나오는 내가 블라블라 무엇을 지켰은즉이라는 이 말은요 원문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그 구문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나의 인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는 그 고난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주를 위해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십자가. 어떤 고난의 십자가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문들의 의미를 종합해보면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대환란이 있을 그때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떤 그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승자에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열심히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그 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신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2009년에 2012년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구 종말에 관련된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꼭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오신 그날에 꼭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짧게 편집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마지막 날 그 대환란의 때가 오면요, 그 시험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환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와 또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AD 17년에 발생한 그 대규모 그 지진 이외에도 큰 대지진이 오면 잔여된 그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종 발생했던 지진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기둥이 얼만큼 튼튼해야 되는지는 두말할 것 없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번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잠시 지진이 있으면 벽이 쫙 갈라져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라야 됐고, 좀 위험하면 빨리 아이들서부터 뭐 가족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 아래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꼭 필요한 거, 기둥이 빠지면 어때요? 지붕 무너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가깝고 사랑스러운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요, 우리 라이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이 라이프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 종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라데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이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너희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다,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는 감춰져 있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살면 자신이 살다가 신분의 격상이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영국 같은 경우에 평민이었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에게 뭐 공작을 주노라 하면서 그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바, 번역한 베드로라,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름이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에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에, 오시는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인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변화된 그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요한을 통하여서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계시를 했던 마지막 장이 20
2장에 7절과 12절과 20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삶을 굳건히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온 것처럼 노할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저는 염려되는 것은요, 혹시 우리들 중에 아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주님이 보이신 그 인내 길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면류관을 거두실 것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자 훈련과 우리 성경 통독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따를 거면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훈련 받으세요. 힘들더라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굳게 그 면류관을 잡을 때까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열린 문을 두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들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